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29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에서는 메인 승부 한방 한방 깔끔하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아, 또 오늘 토요경마에서 완전히 또 진상을 떨었습니다. 뭐 잡배당 대도 않는 거 잡배당 한 3개인가 잡았는데요. 뭐 말씀드리기도 쪽팔린 그런 배당이고, 핑계 없습니다. 조철의 실력이 좀 모자라서 토요경마 조졌어요. 오늘 토요경마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자, 정신 차리고 일요경마 집중해가지고 토요경마에 아쉬운 거 좀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뭐 각설하고 예상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추천경주 승부처 과천경마가 2357 2357 부산경마가 2경주와 4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후반부 5경주, 7경주, 부산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각설하고, 내일 일요경마에서 또 뭐, 조철이 이틀 연속 깨지면 망신 아닙니까? 조철이 이틀 연속 깨질 수는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내일 일요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예상에 앞서서 그 흐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도 이거 토요경마 조철의 좀 패인이 이상하게 오늘은 좀 이렇게 무리한 배당으로 촉이 좀 꽂혔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배당으로 좀 욕심을 내면서 축을 좀 틀어가지고 놓친 게 한 두세 개가 되는데, 너무 말씀드려봐야 속만 아프고. 아무튼 일요경마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경주. 자, 능검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대가리가 하나 있고, 그 대가리를 놓고 후착을 찍어먹는 경주입니다. 자,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한 7번 마 캐치참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준비도 잘 해놨고, 훈련실 모습 보니까 주폭이 상당하더라고요. 상위군까지 쭉쭉 고속 승군을 할 그럴 마필로 보이는데. 자, 뭐 기승기수도 문세영이 넘버원 자키가 또 올라가 있고, 승부 의지가 뭐 뻔히 보입니다. 7번 마 캐치참, 문세영 기수 스타일상 선행도 조지고 나갈 거고, 경주거리 1200, 지금 뭐 상생 경마라 그래갖고 상금이 얼마 안 되지만 각 마방마다 뭐 봐주고 자시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능력 되는 것 같다, 이빠이 조지고 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7번마 문세영 기수의 캐치참.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기수의 4번마 스테디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500담화짜리 덩어리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아직까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뛰고 좀 요런 모양새가 좀 있더라고요. 자, 외곽에서 그런대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방춘식 기수에서 이번에 신영철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직전 경주 느칩의 아쉬움, 남긴 그런 아쉬움을 기수 교체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정은 마방에서. 그 다음에 2억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스피어건이라는 마필이 우에다 기수가 능검을 받았는데, 능검시 흙도 맞춰보고, 요번 경주 2억 기수가 탔는데, 자, 2억이 승부이지만 있으면 외곽에서 흙 안 맞추고 차분하게 붙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일단 4번, 9번 이렇게
팔리는 마필이 되겠고, 그 외의 마필 중에서도 이 신마들이 어떤 마필이 때리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5번 마 슈퍼제나이, 6번 마 남산 드림, 하만시기의 8번 마 어서와, 자, 외곽에 12번 판타지 퀸, 14번 비엔토. 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놈저놈 지금 다 들이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철이 옥석을 가려가지고, 안 되는 놈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배당 아닙니다. 짭짤하게 찍어 먹기,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는데, 아마 대끼리마권 팔릴 놈이, 글쎄 누가 팔릴 거예요? 9번 마 10배원이 아무래도 이여기가 능검시 기록도 좋고 해서 신마 두 마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 9번 마 10배원이 아닌 조철이 돌이는 아나짜리 한 마리. 자, 요번 경기에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먹기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7번 마 캐치참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싹 정리를 하고, 찍어먹기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별점 B형 경주고요. 자, 요 3경주도 바로 첫 승부처인 이경주와 비슷구려한 그런 편성입니다. 야, 대가리 자리 하나 보이고 대가리에 후차 찍어먹기 압축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 바로 안병기 마방의 5번 마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우리 조철 스타일 월요일 방송에서 아마 최용찬 위원인가 오영렬 위원인가 이게 추천했던 것 같은데요. 능검시 기록 상당히 좋고, 조교시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임기현이가 능검 받고 직접 조교까지 마무리를 하고, 5번 마 와일드리 로맨트. 자, 능검 모습 보면 이놈이 지지고 선행 나갈 수도 있고 선입으로 붙을 수도 있고, 5번 마 와일드리 로맨틱은 대가리다. 자, 여기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 마필들이 전부 안쪽에 있습니다. 자, 8번 마 톱플레이. 그죠? 8번 마 톱플레이. 9번 마 MJ 포인트까지, MJ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애니멀 위너, 11번 두손 장군, 12번 당찬 세력 김용근이까지. 자, 외곽 게이트 말 드리고, 안쪽에도 또 드글드글합니다. 훈련 잘 해놓은 1번 마 도깨비, 훈련 잘 해놨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재검 받고 나오는 2번 마 명왕. 자, 이 마필도 훈련 좋았고 단거리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 6번 마 와일드 코리아가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짭짤한 배당이고, 능검시도 기록도 괜찮고 기승기수도 좋은 7번 마 로열 테리. 자, 이런 마필들. 자, 외곽에 용근이의 12번 마 당찬 세력, 11번 두손 장군, 2개의 9번 MJ 포인트까지 능검시 상당한 기록도 보이고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어떤 놈이냐 이거죠, 진카가.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했으면 쉽게 맞힐 경주들을, 야, 그 아마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가면서 두 개를 다 놓쳤어요. 뚜껑이 좀 살짝 열렸는데, 일요일 날은 그런 실수 안 해야죠.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5번 마 와일드리 로맨틱. 대가리 놓고, 자, 후차게 한 6두, 7두 팔리는데, 자, 이런 거는 완장에 3복, 3쌍까지. 지금 뭐 마이카드로 전부 배팅을 하시기 때문에, 의외로 삼쌍들 배팅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조철이 불러드리는 후공 마권들, 주력 한방 이외에 뒤에 방어로 들어가는 마권들은 삼복이나 삼쌍으로 엮어서 재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등재입니다.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오늘 메인 승부는 작심으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5경주, 7경주 두 개가 다 혼전 경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별점 B형. 야, 요거 사각 한번 갑시다. 예, 하여튼, 금요일날 상한 끼두개 때려 먹었는데, 토요일날 죽을 써가지고, 자, 오늘 일요일날은 상한가랑 3개 정도는 무조건 때려야 되겠다. 대본 5경주 국산 4군의 1400인데요. 대가리 없습니다, 이거. 하지만, 남들이 볼때 대가리가 없는 거지, 조철은 대가리가 딱서 있는데,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때려 먹어야 되겠다. 대가리만 잘 세우면요, 이거는 무조건 항구를 하는 겁니다. 먼저 1400 중거리입니다. 김동수 기수의 1번마 자이언트 거리죠. 재검 후 이제 두 번째 경주입니다. 정상 주기로 돌아왔어요. 자, 얘가 7월 달, 8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송재철이가 뭐 슬쩍 간만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3번마 TG시티. 예,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승군한 그런 마필인데요. 아, 능력상 여기서 직전 경주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 하지만 경주 거리가 요거 1400으로 늘은 게 1400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좀 변수가 되겠고. 4번마 비르투스죠. 비르투스. 재검 받고 7월 달에 2착, 8월 달에 대가리. 자, 이제 올라왔는데 상대가 약합니다. 거기에 또 빅투어르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과천경마장이 아주 불꽃이 튑니다. 빅투어르, 안토니오, 거기에 멀로까지 왔고, 김용근이, 문세영이, 다섯 명이 아주 5파전으로 피 튀기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다이나믹한 경주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4번마 비르투스도 약한 상대 만났고 최근 호전된 걸음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요. 12번마 전정자금이라는 마필. 임기연희에서 기승기수가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나요? 박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 줄씨가 또 바짝 오른 13번마 위즈 모멘트죠. 위즈 모멘트 송재철이, 거기에 직전 경주 늦추입 3착으로 아쉬웠던 14번마 정문볼트까지 한 6마리 7마리 되는데요. 거기에 또 배당마 하나, 완전 이건 백판짜리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진검다리 또 우리 팬 여러분들 보너스 W입니다. 바로 10번마 A2Z인데요. 조한별이가 타갖고 이거 백판입니다. 백판. 직전 경주 승군전 맞아서 문세영이까지 태워놨는데 자빠졌죠. 바닥 쳤고. 자, 이제 승군에서 두 번째인데 2km 감량에 직전에 문세영이가 좀 7번 게이트에서 약간 무리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깨 힘 빼고 조한별이. 이 고배당 메이커입니다. 한별이. 우리가 한별이 때문에 한별이가 중간에 고춧가루 껴갖고 장안까지 때릴까 두세 번 날려먹은 게 바로 이 한별입니다. 한이 좀 맺혔는데 조철이. 자, W 마필 10번마 A2Z까지. 자, 이게 아나짜리가 지금 드글드글하게 있는데, 자, 요번 경주 요 안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있다. 자, 무조건 상한간방 때리는 겁니다. 1번 자이언트걸, 3번 TG시티, 4번 비르투스, 12번 전정사금, 13번 위즈 모멘트, 14번 정문볼트까지. 자, 그다 백판짜리 10번마 A2Z의 배당마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그 안에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상한간방. 자, 벤츠한테 첫 번째 상한가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과천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죠, 8경주. 가시, 이게 7경주로 돼 있나요, 아까? 아, 이게 7경주로 돼 있네. 7경주가 아니라 8경주입니다. 아, 추천경주가 아까 2, 3, 5, 7로 돼 있었죠? 아, 2, 3, 5, 8입니다. 2, 3, 5, 8. 에, 오늘, 예, 8경주 맞습니다. 8경주. 자, 두 번째 메인승부, 마지막 8경주. 자, 요게, 에, 5경주하고 똑같아요. 5경주하고 똑같습니다. 5경주하고. 대글대글 합니다. 에, 9차 3군의 1400입니다. 이거는. 에,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놈이 뭐가 있습니까? 직전 경주 늦발로 망쳤던 5번마 장산바다하고 박으로니의 11번마 딕시어게인이 일단 선행으로 쏘고 나가는 마필들인데, 에, 안쪽에 있는 1번마 탁트인, 거기에 에, 9번마 능력시대도 이거 뭐 초반에 푸다닥되는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자, 이렇게 선행권도 좀 혼전이고, 자, 그래서 앞에 붙을 수 있는 1번마 탁테인부터 5번 장산바다, 에, 거기에 7번마 사이먼퀸도, 자, 문세영이가 올라갔습니다.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박태종 기수하고 궁합을 맞췄던 그런 마필인데, 두 번의 입상을. 자, 이번 경주에는 5조에서 문세영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11번마 딕시어게인도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7월 5일날 박으룬 기수하고 기습 앞장 때려가지고 한구라 때려 먹었죠. 에, 거기에 재검받은 모습이 기가 막히게 좋은 신영철이의 6번마 울트라 챔피언도 만만치 않고요. 안쪽에 선행마들 많다. 꼭 참고 있다. 한발 때리고 올라오자. 바로 빅토리 2세 2번마 매니스피드라는 마필도 후시탐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 어떤 놈이 징크하고 어떤 놈이 구라냐 이거죠. 자, 이 경마에서는 구라 카드를 잘 꺾어내야 먹고도 환수가 되는데, 자, 이번 8경주, 네, 1번 탁트인, 5번 장산바다, 7번 사이먼퀸, 11번 딕시어게냐, 요 네 마리. 자, 거기에 배당 마필들, 2번마 매니스피드, 6번마 울트라 챔피언까지 여러분들께 입상권 압축을 해드리면서, 자, 여기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있다. 자, 그놈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과천경마 마지막 8경주에서 무조건 걸리면 상한가 때리고 들어가는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경주. 자, 넘버 8, 8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벤싼데 한구라 분명히 때리고 1호 경마 마감할 테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 경마가 2경주와 4경주인데요. 네, 금요일 부산 경마는 적절하게 재미를 봤는데, 자, 일요일날 부산 경마가 4개입니다. 4개. 4개 중에 2개인데, 자, 2개 다 조철이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별점 B형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 1번마 스피드 킹덤입니다. 조철이 별로 좋아하는 기수는 아닌데, 요하니스 기수 파워풀한 거는 좋은데 너무 요란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털어댄다 그랬죠. 그냥 이, 그러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타내질 못하고, 자, 하지만 1번 게이트에 들어왔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부담 중량이 상대방, 상대 마필들보다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최근 호전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는 1번마 스피드 킹덤이 조건이 너무 좋아졌다. 조건이 너무 좋아졌다. 자,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로 놓고, 페로비치 안장의 2번마 갑오투데이. 자, 편하게 선행 갈 수 있으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놈이고, 박재희 기수가 직전에 탄력을 보여주며 날라왔던 4번마 록 페가수수. 자, 직전 경주에 최적정계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직전에 전개가 좀 아쉽게 꼬였던 7번마 최강 큐피드.
자, 이놈도 앞방 뒷방이다 보유가 된 그런 마필입니다. 대가리 탄력만큼 그런 카리스마는 없지만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놈이고, 조인권위로 박고탄 10번마 영광의 이글에 취입력, 거기에 13번마 파워풀 레전드도 앞선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날라와서 한칼 때려낼 수 있는 W 마필입니다. 파워풀 레전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번마 최강 큐피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번마 스피드 킹덤 놓고, 2번 가보, 4번 록, 페가수스, 7번 최강 큐피드, 10번 영광의 이글, 13번 파워풀 레전드의 배당까지. 자, 요 중에 자를 놈 자르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딱 걸릴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승부, 부산 이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는, 무리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결대로, 흐르는 대로, 달러박스는 달러박스대로 노리고, 찍어 먹기는 찍어 먹기대로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펼치는 하루인데요. 자, 요거 부산 이경주 1번마 스피드 킹덤 놓고 찍어 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 메인 이제 4경주입니다. 4경주. 부산 메인 4경주.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제주자치도 특별 경주. 자, 오랜만에 대가리 상금 5천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사활을 거는 그런 경주죠. 지금 뭐 상생 경마라 그래갖고 상금이 별로 없는데, 자, 대가리 상금 5천만 원짜리. 제가 요거는 수요일 날, 조철이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그런 경마죠. 자, 수요일날 방송해드렸던 프레시 라이브를 잘 보시면 조철의 대가리가 뭐고, 노리는 마필이 뭐고,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뭐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라이브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막권이 뭐 주력 방어나 이런 거나 조금 왔다 갔다 하지, 대가리 놓는 마필 똑같고, 노리는 마필도 똑같고, 아직까지 변한 거 없으니까, 자, 수요일 날 조철이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렸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 라이브,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자, 부산 4경주 메인,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인데, 이빨 팔리는 놈, 좀 불안하게 보고, 덜 팔리는 놈, 한방 재밌게 본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는 직접적인 마법까지 제가 다 오픈을 해갖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했던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 참고해 주시고, 자, 4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방 최대 승부처죠. 벤싼데 찍어 먹으러 들어가는 경주.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까지 11월 2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조철도 물러갑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2358, 2358, 부산 경마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좋은 밤들 되시고요. 조철도 나머지 마무리 준비 잘 해가지고, 자, 내일 일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